안녕하세요. 꿀벌님들 허니블링입니다. 저는 지금 대만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여행이 아닌 출장으로 대만을 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번 출장은 조금 달라요. 저희야 뭐 비용이나 이런 거는 크게 개의치 않으니까 영상 제작 경비는 모두 드릴 테니까 뭐 허리블링 분이 마음대로 한번 찍어보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희 광고주님인 KK데이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허리블링 분이 마음대로 한번 찍어보세요. 마음대로 한번 그때부터 일정, 맛집 이런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짰거든요. 여행처럼 즐길 수 있어서 이번에는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기다리고 계셔. 누구? 아, 기사님. 근데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공항에서 픽업 서비스를 신청해서 공항에서 호텔까지 편하게 갈 수 있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여행 같은 출장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종경님은 이번에 그 액티비티를 들어갔잖아요. 이제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극한 직업 대표님. 똥에 몸을 문댔습니다. 맞아, 매니저예요. We are like tell you the truth. 이미 공항에서부터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현 에디터님 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콘텐츠 촬영을 해주러 오셨습니다. 여기가 저희 호텔이에요. 금방 왔네. 괜찮죠. Last name. 네, 거기 없네요. 아, 여기는 우와. 과연 우와. 너무 예쁜데 눈이 너무 예뻐. 김지도님의 지금 내비에 따라 가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 진짜 근데 예뻐 배경이. 되게 종류가 많아.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어디 가나 야경은 한번 집은 가볼까? 엘리베이터가 아주 빨랐다. 2일차입니다.
완성이 돼요. 차량으로 픽업이 왔습니다. 케이케이데이로 오면 여기가 원래는 택시를 타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중간에 빌려서 통로 구경을 시켜주시면 돼요. 여기로 이렇게 그냥 육카페에 오시면 수월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원 아주 피넛 아이스크림 원 야 잘라주세요. 네? 잘라주세요. 네 잘라주세요. 아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난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40분. 날씨만 좋았으면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바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피부 냄새가 심하니까 TV전에 손에 핸드크림을 바르고 냄새 나면 지금은 2차전 하러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다들 먹고 있어요. 여기다 해보자. 근데 나도 먹을 수 있어요? 네, 먹어보세요. 오늘 3일차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쿠킹 클래스 왔어요. 이렇게 앞치마를 입고. 화이팅! 잠깐만. 누가 제일 잘 만들지? 이거 저희가 만든 거. 비주얼로 세계를 만들어. 그니까. 애들한테 보내주고. 이따가 유표를 받아서 제가 처음 너무 궁금한 거 아니에요?